약국을 찾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맞아. 진짜 확인해요. 그래 맞아. 윤추 선생님 당뇨약 드신 지 진짜 오래되셨잖아요. 네. 잘 챙겨 드세요? 20몇 년 됐죠. 약을 먹기 시작한 지도 제대로 맨날 먹는 게. 근데 저거를 직장 다니는 사람 특히 친구 좋아하고 뭐 한 잔도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 저거 절대 계속 잘 먹을 수는 없어. 지금은 칼같이 어떻게든지 밥 먹고 약 먹고를 하는데 그래도 또 놓칠 때도 있고 저녁 약속 나갔다가 안 가지고 나가서 약을 안 가지고 나가서 그 시간을 놓친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이렇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를 알면은 이거를 내가 식사하고 상관없이 먹어도 되면 드시는 게 좋지만 아 내가 먹는 약이 만약 저혈당을 유발한다면 식사 안 했는데 드시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모든 약이 그렇지만 특히 당뇨약은 시간을 지켜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걸 이제 복약 순응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놓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드시는 약이 식사하고 상관없는 거라면 뒤늦게라도 챙겨 드시는 게 좋죠. 늦게라도. 당이라는 거는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당뇨약을 이제는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 당뇨약이라는 게 원래 포도당을 조절하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약은 식사하고 매우 밀접해서 식사 안 하면 안 드시는 게 오히려 낫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식 직전에 미리 먹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도 있고 식사 중에 드셔가지고 내가 먹은 음식이 몸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포도당 흡수를 저해하는 약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식전에 먹고 식후에 먹고 너무 이게 복잡하니까 이거를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나의 습관, 내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나는 식사를 제때 못 챙겨 먹고 막 이러면 그거를 말씀을 하셔서 식사하고 상관없이 그냥 드실 수 있는 약, 그런 약으로 처방을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간편하게 식사 직후에 그냥 한 번 먹을 수 있는 약으로 통일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횟수가 달라져요. 사람들마다 이 당뇨약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번 처방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두 번, 세 번 또는 인슐린 주사까지 다양하게 처방이 돼요. 그 이유가 이 혈당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혈당 하면은 내가 먹는 거, 식습관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나의 운동 패턴, 수면 습관 이런 것도 다 혈당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런 나의 모든 것들을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약을 횟수에 맞춰서 이제 처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약을 먹는데도 혈당이 계속 요동을 친다면 내가 이제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한 번 먹게 처방을 받았는데 혹시 이 약 먹는 간격이나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약이라는 것은 일정 시간 이렇게 복용을 했을 때 피크를 쳤다가 반감기라고 해서 이렇게 혈액 속에 일정하게 농도를 지속을 하다가 몸에서 빠져나는 시간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4시간 만에 빠져나가고 어떤 거는 10시간 지속하고 이러는데 식사 시간이 천차만별이니까 간격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다면 당 수치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막 이렇게 돼서 아까 선생님이 말하시는 인슐린 측정기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요즘 선호가 되는 것 같아요.